출발지에서 여기까지 해안도로 따라 쭉 오는 코스 4.3km 코스이고요. 아, 네. 햇빛에 자외선 노출하기 싫어서 선크림을 바르긴 했는데 그래도 햇빛은 피부에 적이니 얼굴을 최대한 가리도록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 길을 따라서 저기 앞에 가고 계시죠? 이게 단체 운동이에요. 오전에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오후에는 단체로 이렇게 차를 타고 장소들을 이동해 가면서 단체로 이렇게 걷기 운동 같은 걸 하는데 뭐 건강도 건강이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 게 목적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죠. 경치가 좋아요, 여기는. 이제 다 걷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좀 귀찮네. 그냥 마냥 자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첫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웨이트를 조금 하고 먹는 거는 뭐 결국엔 어차피 물밖에 안 먹어. 여기도 원하거나 몸 상태를 봐가면서 효소를 주기는 하는데 메시렉기스 같은 걸 주긴 합니다. 근데 살짝 날씨가 보면은 경관은 정말 좋죠. 휴양지에 여행 온 것 같아. 홈트를 해야겠다. 좀 어떠세요? 좋아요. 지휘씨도 할래? 저요? 한번 해볼까요? 못 들어가 이거. 아니 안 보고 웨이트를 원래 안 했구나. 자세가 변화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까보다 힘쓰는 모습이 조금 달라졌네. 이게 믿겠습니까? 본이셔야지. 날씨가 많이 어두워졌죠. 고장났나? 10시 28분입니다. 자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시간 5시 반입니다. 1차 운동 시작합니다. 아, 이틀차입니다. 이틀차. 원래 늘 돌던 공원이 있어요. 공원 가가지고 지훈 씨랑 같이 다니니까 오르막길 산에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제 정체성을 좀 찾아가려고. 스스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많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오롯이 나만 딱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거든. 자기 성찰을 나는 했어. 여기. 무겁다 무거워. 도착했네요. 오전 운동 끝. 시간 12시 5분. 우리 형 많이 피곤한가 봅니다. 곤이 잠들었네요. 달고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세들이 있는데 뭐 보이차 같은 경우에는 몸에 몸을 열을 나게 해주고
추울 때 먹으면 좋고 이 차. 둥글레 차는 위에 좋고. 지금 딱 온 지 24시간 됐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네, 희한하게. 막 식은땀이 나고 힘이 풀리네. 뭐 한 거 없어요. 뭐 계속 굶었는데? 갔다 와서 웨이트를 할 수 있을까? 아, 잘 것 같은데? 29일 남았습니다. 29일 남았습니다. 아. 배 타고 가서 저 내려놓고 다음 날 데려오는 거지. 그냥 바닥에 놓으면은 너무 뜨거우니까 뚜껑 쪽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불을 하나를 덮는 게 뜨고 그다음에 요 거실에다 내주시면 다 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니까. 시골이라서 신호가 좀 약하긴 한데 와이파이도 있습니다. 오늘 단식 2일차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조금 넘었죠. 뭐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좀 반응이 왔어요. 너무 힘드네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내일도 하루 열심히 보내봐야죠. 지금 잘 시간이 돼서 자고 계속 하루하루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몸무게. 87점. 3일차 아침 운동. 야, 경치는 진짜 좋다. 8시 48분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훈 씨가 뭐 볼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나왔는데 오기 전에도 일주일을 거의 굶다시피 했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원래 단식원에서 이러면 안 됩니다. 3일째 됐습니다. 어떤가요? 배고파가지고 커피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신화 만들어간 아메리카노 먹고 있습니다.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3일 만에 일탈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음식은 먹지는 않고 커피만 먹는 걸로. 소주하고 커피 언제 먹을지 모르겠는데 인생에서 3일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강한 게 남자가 아니고 강한 척 하는 게 남자가 있어요. 그렇지.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하고 싫어도 안 싫은 척하고 나는 요새 잘 온다. 형은 갱년기 와가지고 조금씩 나이가 있으니까 갱년기. 난 잘 온다. 지금 딱 보니까 언제 아직 상태가 좋아. 누가 3일째 굶은 사람이라고 그래. 생각했습니까 지금. 커피 먹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지금. 카페인이야. 카페인입니다. 각성했습니다. 각성했다. 형님. 눈물 났습니다. 이렇게 힘든 겁니까? 태근이 형 일어나셔야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4일차 85.2. 오늘은 혈당이 좀 낮아져가지고 매실 기스를 받았어요. 이걸 먹고 싶냐? 아, 괜찮습니다. 4일차 걷기 운동을 나왔는데 원래 코스가 아니라 그냥 바닷가를 보고 싶어서 바닷가로 나왔어요. 4일차 첫날부터 먹긴 했는데 이게 똥약이에요. 마법이 제일 약품 중에서 제일 부담이 덜한 건데 어제는 안 먹었고요. 설사를 많이 해가지고 열흘 정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 몸무게
54.8. 5일째 된 밤이면 나름도 마무리 했고 6일로 넘어갑니다. 내일 6일째 해가 발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시 41분인데 몸무게를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하고 몸무게 54.2. 아무것도 안 먹고 공복 6일차 웨이트. 7일째 82.9. 오늘 7일째인데 7일째 하고 지금 체중은 7kg 정도 내려갔고 뭐 체지방은 인바디를 안 재봐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오전에는 제가 컨디션이 오늘 너무 안 좋아가지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쉬어야 될 것 같아서 오전에는 이제 저만 이제 쉬는 걸로 했습니다. 8일째 몸무게 82.8. 여기 삼천포 오늘 8일차 근처에 있는 얼마 되지도 않는 뒷동산인데 이렇게 힘드네. 이 먹는 게 없으니까 수염도 많이 안 기네요. 8일이나 되는데 8일이면 벌써 뭐 많이 나야 되는데. 아우 정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산은 이마저 오는 거죠. 높든 낮든. 아직 꼭대기는 아닙니다. 사실 600m 남았더라고요. 여기 평지로 능선을 따라서 좀 더 가면은 얼추 봉우리 하나는 올라온 것 같아요. 여기가 정상이고 각산 전망. 저 친구도 어쩌째 따라 올라왔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아주세요. 개천한 첫날. 네, 1일입니다. 다시 곧 들어온 첫날.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7일째입니다. 7일째 셔츠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차이 많이 납니다. 8일차. 예, 8일차.